지금 3일선 타고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 나 주식 모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여요. 자, 에스테크 한 4,000원 이 200일선까지를 한번 올렸다가 뺄것 같아요. 지금부터 손절가는 저하고 싸우자고요. 손절가는 3,5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자, 4,000원 정도 자리에 오면은 여러분들 나오실 생각하고 싸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더 들어 올려주면은 엔드한다. 아, 그렇게 싸우시고요. 모비스. 자, 초전도체 관련주죠. 모비스. 자, 오늘 10시, 4시에 초전도체 관련해서 운운을 한다는데, 자, 지금 초전도체 3일선 타고 다시 모비스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올라오는데, 3일선 갖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KMW. 오랜만에 5G 관련된 테마로 움직임이 있죠. 자, 3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자, 얘가 올린다는 거는 이제 단기적인 상승, 매집을 하게 올리는 건지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롯데 손해보험 M&A 이슈로 지금 올라가는데, 한번더 올릴 수도 있어요. 한번더 올릴 수도 있어요. 오늘 완벽히 끝났다. 아직은 100%는 아니에요. 한번더 올릴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1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 1일선 갖고 싸운다. 태양건설 오랜만에 우가 올라왔네요.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오이솔루션 5G 관련 테마죠. 역시 지금 3일선 타고 있으니까요.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센서뷰 신규 상장 종목이죠. 지금 3일선 타고 있으니까 자 3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자 SK가스 요새 기름값 가스값이 지금 올라오는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툭 치고 올랐는데 자 SK가스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우리 기술 자 우리 기술 재무구조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 친구를 모은다고 매집을 한다고 봐야 되는지 한번 일단 실적이 좀안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요. 자 자산 대비 약100%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시총은 1,984억짜리 올해 지금 1분기 2분기는 적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왔던 건데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죠. 요리기술 금융기업들 일자리 관련 테마가 있는 종목이죠. 자,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이미지스. 자, 반도체 관련해서죠. 자, 지금 1일선만 갖고 싸우면 될것 같아요.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여기서 파워력이 좀 이치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자, 일단은 하루 이틀은 1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자, 이미지스 말씀드렸고요. 코어라인 소프트 신규 상장 종목인데, 자, 얘도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신규 상장은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과하자고요. 얘도 신규 상장, 자,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난 여기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지, 이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머큐리. 올라왔네요. 다시 한번 더. 자, 다행히도 머큐리, 올라왔어요. 아까 번전이 11,000원이라고 그랬죠? 번전. 자, 머큐리. 11,100원이라고 그랬죠? 11,100원? 번전 왔네요. 11,000원씩이라고 그랬나? 11,380원이라고 그랬나? 머큐리. 한번. 저거 좀 일단 뚫었죠? 일단 50%는 정리하세요. 50%는 정리하시고요. 50%는 나오시고요. 50%는 익절하세요.
익전하시고 나머지는 추세선을 1일선만 갖고 써보세요. 1일선. 자, 1일선만 갖고 50%는 나오시고 나머지는 1일선만 갖고 써온다. 다행이네요, 머큐리. 예. 자, 50% 익전했는데, 예, 한번 퉁 쳤어요. 정리요. SKDND, 예,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십니까? 잘못 걸린 전화였어요. 자, SKDND 정리. 욕심부리지 말고 나오세요. 코나이. 자, 코나이. 전고점을 지금 뚫었죠. 매집하기에서 올리는 건데 일단 50%는 팔고 싸우죠. 아까 우리 익절 줬는데 안 파신 분들은 50% 익절 하시고 손절가는 2만원 잡으시고요. 2만원. 한 번 더 21,300원을 뚫으면은 나머지 정리. 일단 50% 익절하고 싸우자고요. 안 파신 분들은요.